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본서, 부동산 공법 기본서를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기본서 39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39페이지. 이 부동산 공법은 6개의 개별 범위로 구성되어 있죠. 전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 6개 법을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은 이제 법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 체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서 39페이지에다 그 자료를 수록해 놓고 있죠. 이 자료를 좀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를 해 두시면 공법 접근할 때 수월일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39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법 규범의 체계도 해서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 것이다. 그래,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참고표 보면 상위법하고 하위법이 충돌 시에는 상위법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두 번째,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상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에 관하여 뭘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대통령령을 합니다. 이 대통령령을 밑에 손보시면 시행령이라 합니다. 꼭 알았어요. 대통령령을 시행령.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다 해서 시행령, 대통령.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밑에 참고표 보면 대한민국 헌법 95조 해가지고요. 이 국무총리라든가 행정각부 장관, 이 장관, 아까 했죠. 전 시간에.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농림축산식품 장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등등등 이 장관이 18명 있는데 이런 자들을 행정각부의 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행정각부 이 부가 18개 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부의 장이 장관이란 말이죠. 이 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불행을 발할 수 있다. 총리는 총리령.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는 총리령은 중요 아니에요. 이 총리는 허섭이하고 똑같죠. 별로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총리령 몰라도 돼. 그래, 부령. 예, 아까 대한민국 행정부 안에 18개 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뭐 농림축산식품부. 그쪽 장관이 있었죠. 그 장관이 이 헌법 95조에 근거하여 령을 발할 수 있어요. 그걸 불령이라는데 이 불령을 자 행정각부의 장관이 발한 것을 불령이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했다. 헌법에 근거하여 장관의 바람이 이걸 명령을 발했다 해서 국토교통부령 그래요.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농림축산식품부장이 바라면 농림축산식품부령 이렇게. 이걸 묶어서 부령이라 하죠. 부령. 부령. 이 부령을 달리 뭐라고 하냐. 시행규칙을 한다. 이런 것들을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자, 대통령이 명을 받았다. 그러면 대통령령. 달리 뭐라 한다? 대통령령을 달리 뭐라 한다고요? 시행령이라고 했죠. 시행령. 시행령 누가 만드냐?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하여 명령을 발해서 만듭니다. 그걸 대통령령, 같은 말로 시행령. 시행규칙은 누가 만드냐? 행정각부의 장관이 부령을 발해서 만든다. 장관이 발한 명령을 불령이라 한다. 이 불령을 달리 발하느냐? 시행규칙을 한다. 이렇게 꼭 알아셔야 돼. 자, 그거 보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다. 명령이 있다. 명령을 보십시오.
옆에 대통령령 1번, 2번 총리는 불령. 근데 총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불령만 신경 쓰라고 그랬죠. 자,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공법을 공부할 때 이게 아주 가장 기초적인 기초요, 중요한 그런 내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잘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바로 그 발한 명령이다 생각하면 돼요. 명령. 그리고 부령은 행정 각부 장관이 발한 명령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 표를 보면 헌법이 1번. 헌법은 누가 만든다? 거기 나와 있죠. 국회, 국민이 합작으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죠. 법률은 누가 만드냐? 국회. 그다음에 명령, 아까 대통령이 명을 바라면 대통령령, 행정 각부 장관이 명령을 바라면 부령 이렇게 돼. 그래서 대통령령 부령이 있다면 대통령하고 행정 각부 장관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더 높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더 상위기본, 부령은 하위기본. 같은 명령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그 별표 보면 2번의 법률하고 3번의 명령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 법령을 한다. 이거 꼭 이해해 두실 거. 법률 플러스 명령 뭐라 한다? 법령. 이렇게. 법령. 우리 시험은 6개의 법령에서만 나옵니다. 부동산 공법은 6개의 법령에서만 나온다. 6개의 법령. 조례는 시도 의회에서 만들었다 하면 시도 조례. 시군구 의회에서 만들었다 하면 시군구 조례하죠. 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지방의회에서 만든 것이 조례죠. 그래, 이 조례의 내용은 예컨대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만들었다 하면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민이 그 조례 내용 굳이 알 필요 없죠. 그런데요, 헌법, 법률, 명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 국토, 전 국민의 고스란히 효율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헌법에서 우리 시험은 안 나오죠. 법령에서만 나온다고 했죠. 부동산공법은 6개 법령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 그 다음에 도시개발 법령,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 법령, 건축 법령, 그 다음에 주택 법령, 농지 법령, 이렇게 6개 법령에서만 출제가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뭐라 한다? 법령. 꼭 알아주실 거. 그래, 이 조례의 내용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효율을 비치니까 전 국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알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규칙은 더더욱 우리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러나 이해는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법의 규범은 순서, 대한민국 법규범 체계도 이걸 좀 이해를 해 두시라. 이 자료가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 대한민국 법규범도 위아래가 있다. 우리 사람도 위아래가 있죠. 어르신이고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법규범도 상하관계 체계가 구축되어 있죠. 상하관계 형성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최고법이고 최상위 법이죠. 그 다음에 헌법에서 정한 내용을 위임받아서 정하는 법률이 두 번째 나오죠.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법률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정하고 그 법률을 시행하여서 대통령이 명령을 발합니다. 그걸 대통령령. 법률과 대통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행정 각부 장관이 명을 발할 수 있죠. 명령을. 그걸 부령이라 했죠. 부령. 이 대통령령을 달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시행령. 부령을 달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행규칙. 이렇게. 그 다음에 조례가 있죠. 규칙이 있죠.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기법,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상위 기법.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한다. 그러면 상위법 우선원칙이니까 해서 상위법 우선적용 하죠. 그리고 하위 법기법을 만들 때는 상위 기법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뭐 기본적이죠. 자, 그래. 이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뭐라 한다? 법령. 이건 꼭 아실 거. 우리 시험은 부동산 공법 할 때 이 부동산 공법에 해당 것이 아까 여섯 개 법률이 있었죠. 여섯 개 법률인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법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있었고 한번 써볼까요? 다시 한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 법의 이름을 법명이라 하는데요. 이름명자 해서 법명이라 하는데 법의 이름을 만들 때는 이렇게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이 법률을 제정해서 법명을 만들어낼 때에 이 법률을 쓰기도 하고요. 그냥 법 이렇게 율자 빼버리고요. 법이란 말 쓰기도 해요. 법이 됐든 법이 됐든 이것은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법의 이름 만들 때 이거 띄어쓰기 하다 보니까 이거 율자 지워버리면 법자만 남겠죠. 그래 혼자 남으면 좀 쓸쓸하니까 율자를 붙였었던 거예요. 띄어쓰기 안 해도 되죠. 붙여버리니까 외롭지 않아서 그냥 율자 안 쓰고 법 그랬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여섯 가지 법률을 우리 국회에서 제정해서 통과시키죠. 그리고 이 법률을 바로 시행해 나가고자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시행을 만들죠. 그리고 이 법률하고 시행해서 위임받은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임받아가지고 그 법규범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했다. 명령을 발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국토 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국토교통부령 이런 부령을 뭐라 한다고요? 시행위치하래. 그래서 이런 부동산법에 해당하는 이런 법률은 국회에서 이 법률을 통과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시행이 나와요. 또 그에 따른 시행위치가 납니다. 그리고 이 법령에서 정하게 될 때 각각 지자체마다 그 내용을 달리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례에 따라 위임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을 하면 각각 지방실제 맞게 조례로서 법규범을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조례는 우리가 구체로 시험 공부할 때는 몰라도 돼요. 다만 실무진으로 나가서 임할 때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해 준다 그러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체크해서 중개인에게 확인해 가지고 설명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함과 동시에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또 뭘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서 잘 의무는 있습니다. 그 의무를 잘못 이행해가지고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약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시험은 여섯 개 법령에서만 나옵니다. 조례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조례는 지방에서 만들고 이건 규칙은 지자체장이 만들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그래 이 여섯 가지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그에 따른 시행령,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3단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법률은 어디서 만드냐? 국회. 시행령 누가 만드냐? 대통령이 명령 발해서. 그래서 이 시행을 달리 뭐라고 한다? 대통령령. 이 시행규칙은 누가 만드냐? 행정각부의 장관이 만든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책임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령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정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된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같은 말이에요. 이걸 묶어서 법령이라 합니다. 법령, 법령, 법령. 우리 시험은 법령에서만 나와요. 법령. 법률하고 대통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이 법률에서 정하고 내용에서 약 70%, 시행령에서 정하고 약 25%, 시행규칙을 정하고 있는 5%.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별로 나올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주로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기본서가 정리되어 있고 그걸 위주로 우리가 시험공부를 합니다. 그래 우리는 주로 법률하고 시행에서 하고 있는 걸 공부하게 된다. 이 여섯 가지 법률 구조가 다 똑같아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을 국회에서 개정했다, 제정했다 그러면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나오겠죠.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령은 누가 만든다고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행정 입법에 일환으로서 명령을 받아서 만든다고 했죠.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은 누가 만든다? 행정각부 장관.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있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도시및주관경정비법, 도시및주관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관경정비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이렇게 농지법이 있고 농지법 시행령이 있고 이 시행령 누가 만든다? 대통령이 명을 발해서 만든다. 시행령은 누가 만든가? 행정각부 장관이 만든다고 했죠. 이 농지는 누가 관할하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해. 그래서 이 농지법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그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령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정도를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우리의 시험은 여섯 개 법령에서만 나온다. 법령. 여섯 개 법령. 그래 이 출제원들이 문제를 구성해서 출제할 때도 이렇게 표현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다. 옳은 거 이렇게. 그래 우리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출제해야 되죠. 기출문제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 권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해서 1, 2, 3, 4, 5 이렇게. 또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거 해서 1, 2, 3, 4, 5 해서. 이런 식으로 법령이란 말을 꼭 쓴다는 거. 법령. 법령 뜻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꼭 아셔야 된다. 법령 뜻이 뭔가. 거기 쭉 나와 있죠? 자, 그것 꼭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공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무엇을 또 우리가 알고 임해야 되냐. 쭉 앞으로 가시면, 2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여기서 함재가 출제되게 됐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 25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서 25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그래 이 위원회 위원들은요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래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요.
국토를 계획 짜가지고 국토를 대상으로 계획을 먼저 행정처에서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때 국토에 대한 계획을 짜고 이용을 규제할 때에 우리가 하겠습니까? 공익 실현 추진 행정청에서 하겠습니까? 행정청에서 해야 되겠죠. 행정청은 크게 국지가 있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아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이네들을 다 국가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 국가를 대신한 그런 위임 받은 자들, 그네들 중 이 국토를 누가 총대 메고 지금 관리하고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대 메고 하고 있죠. 그래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대 메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그리고 또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를 또 책임지고 있는 장들이 있죠. 시도의사니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이네들 있잖아요. 이네들이 이 법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또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한다 라고 할 때 이네들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희룡이 하고 있죠. 서울특별시장, 뭐 6대 광역시장, 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사, 팔도도의사 누가 해먹고 있습니까? 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서 지금 그 장들이 바로 확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했죠. 이네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래 엄청난 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행정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데 이네들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바로 두드러 합니다. 그 전문가 집단이 도시계획위원회다. 이 위원회 위원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 뭐 대학교 도시계획 교수라든가 또 그쪽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원으로 공무원 중에서 도시계획과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공무원인데 공무원 중에서 그 위원으로 보내는 것, 이 위원의 소속인 위원으로 보내는 것을 임명한다 그래요. 외부 교수님들을 모셔서 위원으로 모셔온다 이걸 이척이라 합니다. 이렇게 임명이라든가 이척을 통해서 위원회를 뽑아가지고요. 위원들을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런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어디에 두고 있냐? 국토교통부장에 근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도 두고 있고요. 시도사가 근무하고 있는 시도청에도 다 두고 있고요. 시장군수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시군구에도 두고 있다. 이걸 가지고 또 출제했습니다, 이번에. 그래, 국토교통부대에 있고, 시도에도 두고, 시군구에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크게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으면 국토교통부 중앙점으로 구성하고 있으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표현하고요. 시도시사가 근무하는 시도에,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근무하는 시군구에 두고 있다. 이 시도, 시도, 시군구, 이건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정부라 하죠. 여기에 두고 있으면 지방도시위원회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것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중앙도시위원회가 있다. 지방도시위원회가 있다.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어디에 지금 두고 있느냐? 국토교통부에 둔다. 법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두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도에 두고 있으면 시도 도시위원회, 시군구에 두고 있으면 시군구 도시위원회를 하는데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냐? 지방이니까 지방도시위원회 이렇게. 자, 이것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중앙도시위원회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시위원회는 누구의 무엇을 심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고 있냐? 국토교통부장관. 이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도시위원회를 중앙도시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에 근거하여 우리 국토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짜다든가 어떤 규제를 해서 어떤 장소 취한다. 그때는 야 도시위원회 심의 걸쳐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심의기구는 지방도시위원회에 금이 트인다는 것. 중앙도시위원회에 그래야 된다. 이걸 가지고도 출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위원회 심의 걸친다. 그때는 지방이다, 중앙이다. 중앙도시위원회. 시도의사라는 자가 시장, 군수, 이네들이 바로 여러 가지 행정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 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겠죠. 이걸 지방도시나 그래. 시도사가 할 때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럼 틀려버려요. 시장수가 할 때도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럼 틀려요. 지방도시위원회 심의 거친다. 그래, 이 지방도시위원회에 시도 지방도시위원회, 시군구 지방도시위원회는 시도사라든가 시장수 구청장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이네들 뭐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권한 행사할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전문가 집단인 도시계획원에 자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자문에 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25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시계획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중앙도시위원회 하나, 그 다음에 지방도시위원회 둘 이렇게 있다. 중앙도시위원회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가로 1번 국토교통부에 둔다. 체크. 뭐 하려고 두고 있느냐? 다음 각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둔다. 어떤 거냐? 1번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따 체크해. 그리고 바로 이 법, 국토개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려고 두고 있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넘어가셔서 26회 보면은 2번 지방도시나 있죠. 지방도시는 26회 봐보세요. 지방도시는 시도 도시위원회가 있고 시군구 도시위원회가 있다. 이걸 묶어서 지방도시라 한다. 가로 1번 이 시도에 있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가 뭐냐? 바로 시도사의 권한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고 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1. 시도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마지막 심의하기 위해서 그 정도 하나 봐두시고 또 3번 이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언하려고 두고 있다. 가로 2번 이 시군구에도 시군구 도시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두고 있느냐? 가로 2번의 박스 시장 군수 저기 세 채를 봐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임되거나 재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임된 사항에 대해 심의하려고. 2번 도시군관리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언하려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고 또 개발행 허가에 따라 뭐 심의를 하려고 이럴 때 바로 그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여서 이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시험공부로서 알아둘 것.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 걸쳐서 해야 할 경우는 지방도시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도시위원회. 시도사 뭐 시장수가 뭐 한다. 근데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거친다 그러면 틀리고 지방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서 한다. 이렇게 짝치기를 꼭 해드리실 것. 자, 이 시간에는 이 정도 해서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오늘은 두 시험하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좀 쉬었다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